나이가 44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? 어? 사람이 싫어? 네.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? 앉았는데 막 울어. 여지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았던 뭔 거야? 구박을 이렇게 바라?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. 어? 안 쓰러 죽겠네. 부모가 있어서 덕이 있냐? 형제가 있어 덕이 있냐? 남자가 있어 덕이 있냐? 뭐 주고 뺨 맞네, 계속. 어? 그것도 싸대기로 양쪽으로. 숨을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. 살아있는 사람 맥이 아니야. 그리고 너무 여려. 딱 머리 깎고 어떨 때 스님 됐으면 좋겠어. 글쎄, 남 좋은 일을 다 하고는 뒤끝이 별로 안 좋은 것 그래도 그나마 본인이, 아유, 그래, 이렇게 하고 넘겼으니까 산 같아요. 거지.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내 목숨 내가 끊었다 해. 응? 천지가 외로워.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. 있잖아. 네. 몸 아픈 것도 그렇고, 본인. 네. 꿈꾸는 것도 그렇고, 사람하고 못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, 겉으로 어울리는 거 말고. 본인은 신내림 받아야 돼. 그리고,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선녀가 와 있어, 선녀. 우리를 그래요? 말하는. 그래서 지금,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다 있잖아. 내 돈이 아니어야 된다. 그래요? 계속 내려앉아야 돼. 그러니까 번창하는 게 없다고. 이게 살면서 좀 번창하고 윤택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, 그 번창 수전이 없어. 계속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고, 그날이 그날 같고. 그러니까 버겁고 힘이 들어. 그런 것 같아요, 지금.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? 아니면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? 뭐 이것 때문에 온 거야? 그냥 지금 쭉 살아온 게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한것 같은데,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 맴돌 같고, 수밖에 예. 없고. 근데 친구들 만나도 좋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나보다, 나도 사는 게 지금 막, 저기 힘든데,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서 도와주고 하면, 그때뿐인 것 같아요. 고마움 같은 거 모르고. 그러니까 거의 요즘 취직하기도 했는데, 거의 오지랖 넘게 막 취직시켜주고 잘 다니고 그렇거든요. 근데 보면 정작 남의 일은 해결을 하는데, 내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는 못하고, 나 혼자 스스로도 또 그게 해결이 안 되고, 그래서 왜 인생이 왜 잘못 태어난 건가 해서 세상에.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어.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보다 못한 사람도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, 인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해가지고. 근데 애가 요번, 저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대학을 또 가야 되는데, 그래도 잘 될지 해가지고. 내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같은 신이 와 있다는 거.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요. 본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뭐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힘이 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고개 돼 있는 거고, 아들은 대학 가고 다 해. 가고 다 해. 근데 지금 자식 문제가 아니야, 본인은. 그래요. 본인 문제지. 그렇죠. 제가 문제지. 제가 잘
해야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해야지. 참고 이겨내 왔는데 조금 버거운 오해. 많이 버거워. 내년 되면 더 버겁고, 후년 되면 더 버거워. 그래요. 그럼 어떡하지?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한테 와 있는 어떤 신의 문제, 그런 것들이 가장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게 본인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. 그걸 어떻게 느끼죠, 그러면? 그런 그거는 본인들이 느끼긴 힘들어. 본인들이 느껴서 거는.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거고, 답답하니까. 그러니까 해결책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고. 그래요? 그럼 어떻게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. 해야 되나요? 방법은 지금 다른 점에 의미가 없어. 본인한테 들은 그 신적인 부분, 내가 얘기하는 그 부분만을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야. 그래야지 본인은 이것저것 다 풀리는 상황이지. 그냥 내 사주에 뭐가 내년에 괜찮고 후년에 풀릴 거예요. 뭐 올해 몇월달 되면 인간의 덕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인간의 환란이 없을 거예요. 이런 점이 나가질 않는다는 얘기야.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야지 돌아간다는 처음 듣는데. 저는 여직 똑같아가지고 사는 게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, 그런 거. 그래요.